안녕하세요. 좋은 매물을 찾아서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소개시켜드리는 부동산 2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은 청주 시내와 청주시 인근에 위치한 추천 매물로 모아봤는데요. 저와 함께 현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은 청주시 3차위에도로 인접한 석곡동 토지정보인데요. 지목은 대지에,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남통향에 2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1070평이고요. 매매가는 22억원입니다. 석곡 사거리와 접근성이 좋아서 3차위에도로 이용해서 청주시내 어디든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공장이나 창고, 카페, 애견카페 등으로 추천을 드리는 매물입니다. 두 번째 매물은 2차선 도로에 접한 청주시 옥산면 오산내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지목은 창고부지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방향은 남향이며 도로는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515평으로 매매가는 평당 135만원에 6억 9,500만원입니다. 옥산과 오창, 옥산 3단이 인접되어 있으며 특히 옥산 하이패스 이용하기에 편리한 위치입니다. 오창 IC나 오송, 청주 3단 테크노폴리스, 3차 외도를 이용하여 어디든 진출입이 편리한 위치입니다. 공장, 창고, 창고 임대업, 투자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청주시 옥산면 가락내에 위치한 대지로 계획관리 지역의 153평 소형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방향은 남향으로 도로는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153평으로 평당가 163만원에 매매가는 2억 5천만원입니다. 25년도 예정된 옥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1km 거리로 오송과 오창 중간에 위치한 옥산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투자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지는 서오창 IC와 오창 저수지 인근에 위치한 오창읍 성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에 건축 가능하고요. 방향은 남향으로 도로는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2390평으로 토목 포함해서 평당가 70만원이며 매매가는 16억 7,300만원입니다. 서오창 IC와 오창 2산단 후길이가 인접되어 있으며 추천 용도로는 주택, 카페, 창고시설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남청주 IC 인근으로 공장부지나 물류부지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이번 토지는 2차선 도로에 접한 남청주 IC 인근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현재 지목은 답이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방향은 남향이며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총 면적은 3,200평에 평당가 150만원이며 매매가는 40억 8억원입니다.
남청주 IC와 강내 IC의 예정대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요. 공장이나 창고, 사옥, 차고지 등 건축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지는 증평 좌구산과 팔포산 인근 2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인데요.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재 지목은 전이며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방향은 남서향으로 도로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520평으로 평당가는 40만 원이며 매매가는 2억 800만 원입니다. 대출은 약 1억 정도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이번 토지도 괴산군 토지로 2차선 도로 코너와 후평숲 야영장, 화양동 인근에 위치한 토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천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목은 임야이며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방향은 남향으로 도로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396평으로 평 단가는 70만 원이며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청천 읍내와 후평숲 야영장, 화영 9곡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전원주택이나 펜션, 주차장 식당이나 단독 카페 건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지는 충북 혁신도시 인근에 WRIC권, 4차선 도로 접한 물류와 공장부지할 수 있는 토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해 있으며 지목은 임야에 지역은 올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방향은 남향이며 도로는 4차선 도로에 진출입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은 5,800평이며 토목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평 단가는 70만 원이며 매매가는 41억 원입니다. 현 대출은 25억 원으로 실투자 금액은 16억 원입니다. WIC 쾌속 교통망과 충북 혁신도시 인근 그리고 산업단지 밀집 지역으로 물류와 공장, 창고 부지용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토지는 서호창 IC의 오창 경계에 있는 토지로 천안시 동남면 화덕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지목은 임야이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 이하 건축 가능하고요. 방향은 남서향으로 도로는 6m에서 8m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전체 6,500평에 3,000평, 3,500평 분할 가능하고요. 매매가는 토목 포함해서 평당 60만 원입니다. 대출은 법인 최대 70%까지 가능하고요. 서호창 IC, 오창 2산단 인근으로 공장부지나 창고부지, 물류부지, 카페부지나 애견 운동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저희 부동산 2프로공인은 토지 전문 부동산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매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최적의 조건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매물을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2프로였습니다.